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맹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홍보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공개 방송 겸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몇 월이었죠? 뭐 한 3개월 전인 것 같은데? 6월? 네. 지난번 6월에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이 신간 특집 강연을 했었는데요. 뒤풀이와 강연 모두 다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공개 방송 겸 공개 강연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9월 12일 저녁 7시 종로 온이라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착순 40명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25명 정도 참가 신청이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1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이 방송이 아마 저희가 8월 29일 날 촬영하는데 31일 날 나갈 겁니다. 그때는 또 마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강연 주제는 풍요중독사회라는 선생님의 저서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주소는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주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공지하기로는 오늘 방송에서 풍요중독사회를 다루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책을 할지는 방송 후반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강연 많이 신청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댓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경김님. 전 40대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귀싸대기 맞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그 미친 선생들과 악연이 이어졌습니다. 제 기억에서 유일한 선생님은 중2 때 담임 선생님뿐이네요. 제 인생에 남은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교사들로부터 시작되고 켜켜이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선생이란 직업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정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요즘 20, 30대 교사들의 상황에 참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느낌? 이쪽이건 저쪽이건 다 정상이 아니죠.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란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이런 세상을 살았군요, 우리가. 그러게요. 근데 아까 전 돌아보면 교사도 학생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했어도? 했어도. 저도 비슷한데요. 저런 거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이상한 선생 천지에. 그렇죠. 간혹 그냥 조금 괜찮은 선생인 석계 가뭄에 콩 나듯이 있는. 근데 그 기억이 행복하지 않거나 그런 기억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때 행복했던 것은 선생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친구들하고 놀아서 행복했던 거죠. 네, 잘 놀아서. 교사와 관계가 좋아서 행복한 학생들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기억은 사실 없죠.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았을까요? 대답할 뻔했지만. 공부 잘하는 유형의 분이셨죠, 성실한. 성실한 편이었죠. 그러게요.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에 꼽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유독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셨던 것 같기는 하고, 근데 그때 뭐 제가 안 맞았더라도 다른 친구들 맞았습니까? 때리는 걸 많이 봤으니까요. 당관자. 어떻게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어야 됐나? 선생님 때리지 마셔야죠 라고 하셨어요. 저를 때리세요. 그럴까? 그랬어야 됐나? 근데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뭐지? 예전에 차승원 그 배우님이 선생님 공부 그런 것처럼 뭔가 세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있는 정이 있는 교사가 있었다면 지금 요 사연에 말씀해 주신 교사는 정말 나쁜 교사. 하나부터 열까지 좋은 점이라고는 기억을 할 수 없는 교사분들,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제 기억에는 나쁜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긴 맞았지만 학교를 안 다닌 거 아니에요? 네? 학교를 안 다닌 거 아니에요? 전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올 개근상이고 지각도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런 성실한 아이였지만 창문을 넘고 다녔다. 네. 말은 진짜 안 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권위에 충실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게요. 막 이렇게 욕먹는 선생님이어도 좋은 구석을 발견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버무려졌는데 좋은 거 나쁜 거가. 근데
꼽으라면 한 명이 있기는 해. 그 체육. 너무 나쁜 사람?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그 하키 선생님. 아, 하키 선생님? 네,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그 조회 사전에 한 10분 정도 막 애들 괜히 군기 잡는데, 괜히 불러가지고 그 위에서 마이크로 앞을 보면서 여학생 정강이를 발로 차고 그냥 보지 않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것도 문제.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올라가갖고 그 친구는 진짜 무슨 죄길래? 이런 이 선생은 기억이 진짜 나요. 올 나쁜 선생.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선생님들 이상한 분들 많았어요. 아, 지금은 또 선생님들이 지금 거의 위축돼서 살고 있는 시대여가지고. 네, 이게 좀 공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사회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방송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슈죠.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운동가 5명의 동상을 이전하고, 백선엽과 맥아더 밴플리트의 흉상을 세운다고 해서 논란이죠.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국힘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는 우리 그 고장난 식은 두 번 맞는다. 지금 홍준표 한 번 맞았어요. 항해의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은 박정희가 준 서훈인데 그럼 서훈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보수층에서도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김을동이라든지 이런 국힘당. 그러겠네요. 김저진 장군의 손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이 일을 저지르는 일이 뭐죠? 이유가 뭐죠? 얘네들은 원래 보수층을 대변한 애들도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윤석열 일당은. 그래도 자기 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 그게 제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선되면 보수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 자기 일당. 패밀리를 위한 정치를 할 거다. 그래서 보수층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고립될 위험이 크다라고 제가 주장했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수층을 아우르겠다 이런 발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 동상 이거 다 치우고 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 동상 이런 거 세우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최종적으로. 네. 그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럴 듯해요 진짜. 그쵸. 아 정말. 그 지역 예지를 높여준다. 자리 비워놓고. 다섯 명 중에 백선엽, 맥아더, 밴플리트 세우고 양이 세 명밖에 안 나왔다 했어. 세워놓고. 다섯 명을 없앴으면 다섯 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우려면 윤석열은 지금 친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네. 친일파가 세워져야 자기도 거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구색이 맞네요. 아찔하네요.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또 한 거죠. 명확하게는. 앞으로 뭐 나한테 친일파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뭐 이러면 다 빨갱이로 몰아서 공산주의자는 몰아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육사에 있는 동상까지 독립운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거시킨겨봐라. 앞으로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협박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게 업됐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더 거친 행동을 할 거다. 더 막가파식 정치를 할 거다. 한마디로 이제 더 폭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폭주 그 자체인데. 아니, 정말. 폭주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폭주해요. 내가 폭주한다 그랬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지금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셨는지, 지청천 장군은 어떤 분이셨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다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친일짓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친일파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친일파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어지간하면 이런 쪽의 행동을 조금 보인 게 있다면 지금 뭐냐면 친일파다 자랑스럽다 나는 친일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친일이 아닌 놈들은 다 빨갱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뭐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놈은 다 빨갱이다. 거의 지금 그 분위기로 가잖아요. 네. 심각한 상황이죠. 약간 진짜. 정신적으로 점점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악화되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뭘 주면 안 되거든요. 마약 같은 거 주면 안 돼요. 똥 같은 거 주면 이 상태가 더 나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지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맥아더 뱀플릿을 세우는 거는 진짜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한미동맹 네. 중요하다고 한다고 해도 육사인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미국이 세워졌다. 친일 친미의 국가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 진짜 세울 기세예요. 장기 조금 있으면 좀 이게 분위기상 자기네가 완전히 장악했다 싶으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거 김건희 좀 작게. 네. 아니 백선엽에 대한 웹툰도 다시 게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사에서. 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친일파의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승만 세운다는 얘기는 왜 안 했을까요? 이승만이 제일 세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승만은 육사에 세우긴 좀 그렇잖아요. 아, 여기 지금 다 군인들 아니야? 아, 이승만은 저기 대구, 저기 경북 칠곡에 세워졌군요. 딴 데 세우겠죠? 아, 기념관이랑 만들어지고 그래. 아, 육사라서. 육사인데 메가더 폴리트. 네. 정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 전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있는데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 말을 하는데 네. 이 자유민주주의가 해방 전에도 있던 얘기예요? 없었죠. 그 당시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뭐 사람들을 동상 세운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이거든요. 친일파를 이제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경제제도를 놓고 볼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갈리는 거죠. 네. 그렇죠.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사회고 생산수단이라고 하면 뭐 토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수단들. 그걸 이제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사회가 바로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그걸 가지지 못한 노동자로 보통 이제 계급이 나뉘잖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하고 어떤 점에서 경제 시스템이 다르냐 하면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소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냥 다 노동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인데 이 보통은 생산수단을 장악한 계급이 그 사회 국가도 장악하거든요.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들이 보통 국가를 장악하게 되고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보통 노동당이나 공산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 제도로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독재로 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독재인데 독재는 쉽게 얘기하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 독재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체 국민을 대변하느냐 아니면 자기 것만.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극소수 집단에 그래서 백성이 정말로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면 그 민주주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인데 거기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사회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그러고요. 자본주의인데 거기서 또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보통 부르냐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주장하는 이념이 바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 유럽에서 봉건제 말기에 혁명을 막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시민혁명.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 이런 거 보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왕들하고 귀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봉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봉건제를 지배했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땅 같은 걸 다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본가들이 장사를 못하게 괴롭혔어요. 공장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세금 막 딱딱 때리고 협조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봉건제도가 싫은 거죠. 그래서 타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본가들이 대체로 어디서 살았냐?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 자본가가 주축이 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통 시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 농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농민들도 싫었으니까 봉건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봉건제를 타도하죠.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뭐 영국에서의 명예혁명. 우리나라로 치면 갑신정변 이런 건가요? 갑신정변이 그 유사한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온 이념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자유는 사상의 자유였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세 봉건제 시절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던, 즉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이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2단으로 몰리거나 마녀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엄청 봤을 거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자꾸 2단으로 몰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이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자유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자유도 필요하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강조하게 되기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 상권분립제도라든가 어떤 의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에 탄생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이 내세웠던 이념이라는 거죠. 그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이념이? 네. 이념은 수입이 됐겠죠. 받아들여서 네. 윤석열이 주장대로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독립운동 때도 아마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선언문이라든가 그렇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미국 독립운동에서의 뭐 그런 선언문이라든가 이건 들어왔겠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읽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썼죠. 그럼 우리가 48년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네. 친일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본가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한국은 일단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그런 거죠. 파쇼예요. 네. 그 자유민주주의하고 아무 인연이 없어요. 그럼 파쇼네. 네, 파쇼. 파쇼 사회네. 네, 처음부터 파쇼 체제였어요. 그러네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자본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인가?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데. 네. 유럽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온 이념인데 이걸 인정 안 하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해방 이전에는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또는 뭐 약간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네. 독립운동가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두 세력이 서로 뭐 죽일 듯이 싸우고 나중에 우리가 잡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해방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이. 그래서 임시정부를 보더라도 좌파 우파가 합쳐서 같이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임시정부가 내세웠던 강령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사회주의 내용이 많아요. 네. 지금도 실현이 안 된 게 많아요. 네. 정말 지금 보면 되게 급진적이고 네. 저거 빨갱이 강령 아니야? 남쪽에서 볼 때. 그런 정도였고 뭐 신간에 같이 좌우합작 운동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방 이전까지의 좌우 대립은 없었다고 보면 돼요. 독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관계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것은 좌파 우파가 힘을 합쳐서 통일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어요. 뭐 꼭 사회주의다. 꼭 자본주의다. 이걸 가지고 싸운 적은 없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 미군이 들어오면서입니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반공을 내세우죠. 그리고 실제로 공산당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승만이 분위기 잡파한 거예요. 친미 세력파니까. 원래 이승만은 처음에는 공산주의 칭찬도 했던 사람이에요. 어록도 찾아보시면 나와요. 초기에는 우호적이었어요.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 육사에?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초기에. 왜냐하면 임시정부의 분위기가 독립운동 계열의 분위기가 그랬고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군정에서 미군정 들어왔을 때죠. 미군정에서 어떤 사회제도가 더 좋냐라는 여론조사를 국민들 대상으로 미군정이 실시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회주의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80%가 넘었거든요. 네.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었죠. 미군정도 지금 부정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뭐 공산주의가 지금 더 많아요. 사회주의만 한 80% 넘어요. 그럼 그 당시에 한국 사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에 우호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죽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서로 혐을 합쳐서 협력해서 뭘 하자가 아니라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이놈들은.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죠. 윤석열은 진짜 이승만에 존경할 만하네요.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싶은 거죠. 이승만이 한 거.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미국을 등에 업고 어벤져스 팀도 됐는데 이번에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네. 빨갱이들은 뭐 이런 거죠. 김구 선생이 사실 그래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은 이승만의 그런 정치 입장에 반대해서 북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김규식 선생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아마 되게 싫어할 거예요, 윤석열이. 네, 그렇겠죠. 네, 네. 지금 뭐 홍범도 장군한테도 이 정도면 역사를 얼마나 지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은 다 죽은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얼굴 좀 못 듣는 상황이었죠.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이때 의미했던 것은 반공이거든요. 다 때려잡자. 그러면서 이승만 세력 이 정권을 잡은 겁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승만이 진짜 민족의 역사에 아주 화근 덩어리죠. 친일파들이 잡고서 계속 주장했던 게 자유민주주의군요. 맞습니다. 예. 이놈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거예요. 파쇼, 파시스트, 파쇼지.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공산주의 운동을 한 게 문제면 친일파를 육사에 세우는 건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딱 처음에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런 공산당 이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프레임만 딱 봤을 때 이거를 또 해설하는데 한 세월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 하루 만에 단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반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던 이력에 대해서. 그 독립운동 기간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친일파에 대한 분노가 또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산당보다 친일파가 더한데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이걸 좀 민족 자주의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뭐 일본을 더 싫어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던 발상 자체가 전 틀렸다고 봐요. 왜 적대시합니까 그렇게까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네, 뭐 네, 살아본 적도 없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매트릭스에서 여기가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지? 근데 이유를 못 되겠어. 뭔가 불안했는데 이유를 못 되겠는 그런 질문 같아요. 기껏해야 뭐 한국전쟁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북쪽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상 민족 자주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념엔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에요. 민족의 이익. 근데 민족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좌든 우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좌가 더 좋다면 좌를 선택하는 거고 우가 좋다면 우를 더 선택하는 식으로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자유민주주의도 아닌데 하여튼 네.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좌쪽은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새 볼 때마다 왼쪽 날개 다 잘라버리겠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깨어나면 이념에 대한 태도에서 바뀌어야 돼요. 이념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이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념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좌든 우든. 무조건 배척할 이유도 없고 무조건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적어도 다른 나라들은 그런 어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별게 다 있어요. 일본에도 공산당 있잖아요. 뭐 영국과도 있고 미국과도 있습니다. 그런 공산당 내지는 공산주의자를 다 때려서 죽여야 된다 잡아서 이렇게 외치는 미친 사람들은 히틀러 쪽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미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대하는 태도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해방 전에는 더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해방 전에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겪었네 뭐 어쨌든 이런 게 좀 그 당시에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는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네. 조금만 의식이 있고 깨어있고 똑똑하면 다 사회주의를 공부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모르면 바보 취급받던. 네. 넌 뭐냐 멍청이냐. 네. 아니,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네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 그랬대요. 사회주의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심지어 처칠도 그랬잖아. 젊었을 때 사회주의자 아닌 놈은 뭐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또는 그 전까지 사회주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유행을 탔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류가. 그런데 미국이 반공주의를 표방하면서부터 소위 이제 지구촌의 냉전이 시작되고 한국에서도
심각한 좌우 대립이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본 식민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에 좌파 이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시할 게 못 된다. 오히려 장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사회주자들은 나라 팔아먹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사람들은 사리사욕 때문에 사회주의를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지.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친일파들이 문제죠. 이게 중국이랑 소련이 뭐 소련은 일단 6.25 전쟁에 참전도 안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소련 공산당, 뭐 중국 공산당, 뭐 이게 우리랑 전쟁을 했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 소련 군모를 쓴 사람인데 어떻게 육사에 세울 수 있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도 침략을 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몇 번 쳐들어왔죠. 어, 근데 뭐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아니, 게다가 일본은요 36년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3년이 아니고 36년간을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그 부역한 자들의 동상은 괜찮고 굉장히 이런 기준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 공산주의냐 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압도적인 그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그냥 천공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올 것 같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주술 때문인가. 이것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찾아봐 주십시오. 네. 윤석열이 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원고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사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복지와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다.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사회로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진짜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게 뭐 자연인이에요, 뭐예요? 아니, 과학기술 혁신 자유의 네. 확장과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다. 제가 옛날부터 윤석열은 언어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좀 행설수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 행설수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짧은 문장에 모두가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세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원자 되면 되는데 자유인이 그렇게 좋으면. 왜 모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한 사람도 안 돼야 돼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기에는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자기 같은 파시스트가 돼야 된다. 아하. 자기처럼 다 미쳐야 된다. 다 미치면 자기는 정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단 한 놈이라도 나를 욕하는 놈 없이 싹 파쇼가 돼가지고 나랑 똑같은 인간이 돼야 된다. 그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예, 우리를 다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저는 지금. 싫다고. 나 좀 가만히 냅두라고. 가만히 좀 놔두면 좋은데, 그죠?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뭐, 모두가 꼭 다 돼야 된다는 한 사람도 안 뺀대잖아, 지금. 나보자 없게 한대잖아요. 아, 이게 진짜 말은 이렇게 써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내팽개쳐 놓더니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서 가서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네. 모두 다 나를 반대하는 그 모두 다 완벽하게 내 꼬붕으로 만들든가 죽이든가 하겠다 하는 거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거고요. 가장 자유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의 자유를 뺏겠다는 네. 거죠. 모두의 자유를 뺏겠다는 말이죠. 내가 그렇죠. 생각하는 대로 너네는 무조건 와야 돼. 이거잖아요. 그럼요. 그 인식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정말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네. 자,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새의 얘기인데요. 네. 옛날 이영희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새어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랬더니 이제 비꼰 거 아니에요. 네. 가는 방향이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새가 원래 날아가야 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날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윤세가 네. 그쪽으로 안 날아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날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설사 날아가는 방향이 달라 좌우가. 그래도 날개를 하나 자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 날개를. 네. 그럼 새는 추락해 죽어요. 그렇죠. 이게 미친놈이란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이 말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새라는 거예요. 새. 너가 아무리 너랑 나랑 같은 새가 아니라고 우겨도 너랑 나랑은 새인 거야. 근데 날아가는 방향이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날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인가 이해를 못해. 그럼 새는 죽잖아요. 그죠. 날개는 커녕 뭐. 떨어 죽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왼쪽 새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랑 하는 거 계속 일관되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오른쪽으로 계속 날아가겠다. 날아가겠다. 한번. 한쪽 날개로 나는 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뒤로 가는 애보다 내가 한쪽으로 나는 게 더 빠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 참. 심각한 심각한 진짜. 지금 상태입니다. 약간 흥분돼서 붕 떠서 네. 이제 싹 쓸어버리겠다. 어벤져스가 됐으니까 나도. 점점 미쳐가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만찬에 가가지고 한 얘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아찔하다고 한 거? 왜 네, 아찔하다. 아, 정권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어땠을지 아찔하다. 네, 문재인님 이제 나라를 아주 거덜내가지고 네. 자기가 그거 너무 그러면서. 그게 죽겠는데, 아, 여기 계신 분들이랑 밤새도 이렇게 술 한잔도 좀 하고, 얘기도 계속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하는데, 정말 입맛을 쩝쩝쩝쩝 다시는데, 진짜 술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쨌든 대통령의 언어가 공식 언어잖아요? 이제는 아예, 막가죠? 아예 뭐 신경 쓴 게 없는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 화이팅! 막 했어요. 그러니까요. 선거도 이겨야 된다. 이거 탄핵 사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그렇죠. 막 한다니까, 이제. 폭주. 지금 마약에 취한 상태라니까요. 진짜 흥분돼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네. 여러분들을 지금 1년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쉽다. 매달 보고 싶다 막 이러더라고요. 정말 심취해 있나 봐요. 큰일인데 어쨌든 뭐 사고 많이 칠 겁니다. 앞으로 더 네. 오염수 방류 찬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싶어요. 네, 저는 한일합방 선언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도도 뭐 포장해서 일본한테 바칠 수도 있고요. 사이들 계속 훈련하게 하고 좀 뭐 일본으로 바뀐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를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독도도 넘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다음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보도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미일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한이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화재 전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당사자국으로 발언을 했는데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자위권이자 주권사항이므로 안보리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짧게 얘기하고 일본의 방사성 물질 이거 해양 투기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중국이 동조하죠. 그리고 일본 이제 항의를 했는데 재밌는 그때 이제 미국과 한국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 네,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옹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네. 북한이 정말 세게 한 방 먹인 것 같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하는 결의안들이 다 무산되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네. 그렇죠. 화나만 하죠. 그래서 아예 상정을 안 하려고 해요. 네. 미국이. 오랜만에 이거 소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해고염수 때문에 완전 대통 당했는데 한방 다시 먹고 왔어요. 이 북중러가 강하게 지금 유지되는 흐름 네.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사람들을 한미일에 이제 맞서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허를 찔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마 정찰위성 갖고 거기서 오염수 얘기를 꺼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건데요. 제가 딴 거 몰라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허를 찌르잖아요. 화재 전환? 네. 그냥 딱 한마디 하고 갑자기 일본을 막 가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까지 끼어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일본이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그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이걸 옹호하는 거는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국 정부에서 대사가 뭐 해먹겠다 하는 거 달라요. 이거는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 그런 국제 문제로 더 시끄럽게 번질 그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냥 모른 채 한 거예요. 걱정돼서 후폭풍이. 아, 그래도 세계의 눈치는 보긴 하네요. 나가면 유엔 같은 데서 좀 보는 거죠. 그나마.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북중러가 왜 이렇게 강구하게 단결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일단 미국이 그동안 세계를 호령해 왔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냐면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부터 소위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고 하는 80년대 후반, 9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등장했죠. 그리고 소련이 91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시대가 열렸는데요. 미국이 이제 세계를 완전히 쥐고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마음대로 세계를 호령하다가 군사적으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수탈하기도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해요. 자본주의는 내적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적 모순이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부자들이 돈을 갖다가 쓸어 담아서 양극화가 심화되면 수요가 없어지잖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면 자본주의 무너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테레비를 천만 대를 찍어서 만들었다 팔릴 거라고 예상해서 네. 하나도 안 팔리면 망하잖아요.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을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생산도 잘해야 되지만 그게 팔려야 돼요. 근데 부자들이 돈을 다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미국은. 양극화가 지금 사상 최악이에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네. 집값이 막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뛴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소비를 못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미국 경제가 계속 하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미국이 해결해 왔냐 하면 식민지를 약탈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위기를 넘겼던 것은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면서 회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시장들 가서 다 먹고 물건도 팔고 또 거기서 약탈도 해오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세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항의와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많이 털리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나라들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한테 그렇게 저항을 악착같이 했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북한이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눈치를 좀 보다가 미국이 좀 기가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군사력도 약해지고 달러의 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이걸 보니까 야 우리가 맨날 쟤네들한테 머리 숙이면서 뜯기고 살 수는 없다 당하고 살 수는 없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러면서 그거의 전환을 이루는 것은 2017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017년에 그 북과 미국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네. 트럼프가 막 다 불태워버리겠다. 내 단추가 더 크다. 아, 핵 단추 내 게 더 크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뭐 양자가 진짜 핵전쟁 일보 네.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도저히 안 되니까 선회를 해서 회담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지켜봤단 말이에요. 조심조심 조마조마 하면서. 그전까지는 되게 미국한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저 조그만 나라도 핵 무력을 잘 만들어서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미국이 물러나는데 우리는 소위 대국이라는데 이게 뭐냐 쪽팔리게. 그러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국 관계도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러시아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 북에 대한 어떤 안보리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쵸, 제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개별 제재도 하고. 네. 이제 혼내려고. 핵 개발 막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번에 쇼이군은 가서 화성 18형 지나갈 때 격려를 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한방 웃음 짓고. 예. 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흐름 이후에부터 북중러가 하나씩 뭉치기 시작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유엔도 무력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안보리의 두 나라가 계속 미국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탄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라고 보면 돼요. 네. 미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자랑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네가 훈련 엄청나게 시켰고 군대의 수도 많고 무장 장비도 엄청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탱크가 진짜 기록을 보면 저렇게까지 탱크를 많이 갖다 놨어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히 준비를 미국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네. 싸움하면 러시아 바로 이긴다 우리가. 그러면 러시아를 또 털어서 이 위기를 넘어가자. 해먹어야지. 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막상 붙어버리니까 지금 많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남쪽 언론들은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러시아는 져서 이제 곧 망할 것처럼 얘기했죠. 지금도 막 반격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어디 나오는데? 조금 뺏었다 뭐 이렇게 자꾸 나오지만 실제 전황은 좀 어때요? 실제 전황은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붕괴되기. 그래서 미국이 이제 F-16까지 주겠다는 상황인데 미국 내나 서구 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끝내자. 못 이긴다. 네. 우크라이나 이길 가능성 없다라고 인정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이제 일격을 가한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헛개비다. 아프간에서 도망갈 때만 해도 설마 설마 했는데. 아, 그치. 네. 네, 그때도 야반도주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털리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들 힘 받은 거죠.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남미에서 분위기 떴다. 이제 어? 우리도 한번 뜨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남미는 다 좌파들이 정권을 잡고 핑크타이드라 그래서.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미국에 이제 배신을 했죠. 네, 브릭스에 가입했던데. 브릭스 뭐 들어왔어요. 네. 난리 났던데. 황당하게 그냥 미국 말을 안 듣는 정도 아니라 브릭스에 가입해버렸어요. 브릭스가 사실은 미국에 반대하는 진영 국가들의 경제, 어떤 경제연합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아프리카도 또 분위기 떴어요. 어, 이것 봐라. 이제 미국 별거 아니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니제르에 쿠데타 일어나고 뭐 몇 세계가 막 난리인데요. 대륙마다 몇 개 국가가 연이어서 반미, 그렇죠. 예, 반 프랑스 쪽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죠. 그런 흐름이 계속 형성되는데 지금 그 선두에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반대해서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 체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드디어 힘이 지배하는 야유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화. 지구촌. 아, 지구촌이 진짜 네. 서로 많이 살 길이다. 어, 사이좋게 지내자. 네. 그러니까 누가 뭐 대장 해먹고 막 남들 뜯어먹고 이런 맞아. 세상이 아니라 그냥 정의가 지배하고 도덕이 지배하는 그런 정상적인 국제관계를 만들어보자. 거기에 뜻을 합친 나라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선두에 북중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미 동맹을 맞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원래는 그 근간이 나토였거든요. 네. 근데 나토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다 깨졌어요. 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력하다라는 네. 게 드러났고 유럽 나라들이 나토에서 발을 뺍니다. 미국하고 같이 놀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손해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와 손해만 본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토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동맹이 없습니다. 마땅히 끌어들일 만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미국 혼자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아니죠.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 좀 있고 자기들 말을 좀 듣고 우리가 또 강국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한국, 일본을 한미일 동맹으로 묶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쉽게 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벤져스 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씨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대부분 하죠. 이제 미국 무기도 우리가 제일 많이 사고 무기도 많고 병사들도 많고 나토를 대적할 만큼 이렇게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유엔은 네. 이제 미국이 옛날에는 자기의 거수기로 이용하는 국제기구였는데 네. 지금 유엔에서 뭐 잘 안 돼요. 미국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려고 그럴 때마다 다 안 돼요. 거의. 이번에는 오히려 한 방 더 먹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 재밌는 게 북한이라는 되게 작은 나라가 미국이랑 70년 동안 싸우면서 핵무력을 완성하고 안진 게 너무 상징적인 사건인가 봐요. 전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준 효과가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중국과 러시아도 굽히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랬죠. 그래서 북한과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설마 어떻게 버틴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서 이거 제재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라고 이제 느낌적으로 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바뀌었지? 70년 제재를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죠. 북한을 방문도 해보고 싶고 네.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부르키나파소라고 니제르 옆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또 젊은 지도자가 나왔는데 네. 바로 북한과 수교를 하고 한다. 30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30대 지도자입니다. 네. 와. 그런 식으로 제3세계 쪽에서는 북쪽이 권위가 높아요. 미국하고 맞짱을 네. 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권위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정상화 시켜야겠죠, 나라를. 아. 네,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 얘기를 좀 나눌 건데요.
이 책이 앞부분이 어렵기로 소문난 책이에요. 소문난 책 진짜. 이거 그냥 심리학 이론이고 철학서입니다. 철학서 앞에. 그래서 차례차례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책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심리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어른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나이든 분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기술. 거? 그렇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책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80년 그분이 아마 80몇 년까지 살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 대학 시절에 사랑의 기술을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언니 읽으셨어요? 네. 진짜요? 진짜 유명한 저서구나. 한 번 손도 안 대봤어요. 그때 이제 뭐 대학생들은 연애 잘하려고 읽은 거죠. 제목 보고.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 그러니까 뭘까? 이 유명한 철학자가 기술을 알려준다. 보니까 기술은 하나도 없고 막 네. 인간 본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철학책인데 어쨌든 그 책, 그다음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때 봤고 네. 사회학이나 철학, 정치학 뭐 이런 계열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죠. 아 그래요. 책을 엄청 세계적으로 많이 팔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심리학자로서의 에리 프롬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리학하면 사실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미국을 반대하는 심리학자.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심리학자.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비판 안 합니다. 체제 내적이에요. 네. 체제 내적이 굉장히 좀 심하게 어용적이에요. 그래서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 거는. 에리 프롬은 얄짤없어요. 막 비판하죠. 자본주의 문제 있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사회주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빨갱인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일 날 책이네요. 그러시면.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큰 업적은 저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의 길을 열었다. 그게 완전 최초인가요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 보는. 사람을 보는? 심리학 쪽에서는. 심리학 쪽에서는 최초인가? 최초. 그렇군요. 철학 쪽에서는 마르크스가 이제 네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철학자들 꽤 많죠. 그 영향을 받아서 인정해가지고. 근데 심리학 쪽에는 없어요. 사회적 존재로 인간을 보는 심리학자는 유일합니다. 그럼 뭘로 봅니까? 생물학적 존재로 보통 봐요. 네네네. 그 얘기 좀 뒤에서 하도록 하겠고. 그런 점에서 에리 프롬이 굉장히 훌륭한데 문제는 에리 프롬을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철저할 정도로 배제하고 있다.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대학교에 에리 프롬 심리학 배우로 들어갔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에리 프롬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론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심리학 저 재밌을 것 같아. 들어갔더니 애자도 안 해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전혀. 그러게요. 수업 시간 전혀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요. 교재에도 안 나오고. 존재는 있으신 건가요? 존재는 알고 근데 계셨어요? 어디에서 가르치냐? 사회학과에서 가르쳐요. 사회학과에서요? 사회적 존재. 철학 쪽에서 더. 철학에서도 가르치고. 철학에서요? 철학, 사회학 쪽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분의 직업은 심리학자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심리학자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정치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 쪽에서는 소위 좌파가 있어요. 진보가. 진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에도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리 프롬을 좋아하죠. 네. 심리학은 진보가 없어요. 그렇구나. 심리학에 뭐 진보 심리학 들어봤어요? 있다는 거? 진보 심리학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정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드러낸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사회학만 해도 좌파 사회학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모든 게 철학에 기반해서 학문들이 파생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의 심리학은 미국의 심리학이고 네. 그러니까 유럽 심리학 이런 건 다 죽었고 미국 심리학이고 미국 심리학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친자본 심리학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태어난 학문이고 또 자본가들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두철미할 정도로 친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리 프롬은 대접을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대학교 4년 동안 심리학과 아무리 다녀봐야 이름도 못 들어볼 겁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사회학과 가셔야 돼요. 차라리. 하지만 직업은 심리학자였다. 네. 그러니까 저는 배척당한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로? 사회주의자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사회주의자여서 사회 변혁을 주창하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도 그리고 자본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아하. 인간이 이렇게 병든 것은
인간 자체 엄마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제도의 문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증명해냈고 네. 논리적으로. 그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싫겠어요. 자본가들이나 미국 심리학자들 입장에서는. 장사 다 말아먹을 일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심리학자들은 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에리프롬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근데 미국 심리학자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담이나 받으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 개인 문제로 돌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건데 저는 에리프롬을 좀 제대로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왕따시킨다고 우리까지 왕따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리프롬의 이론을 총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비판할 점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 쓴 책이 바로 싸우는 심리학이다. 제목이 좋아요. 제목 보면 읽고 싶지 않습니까? 싸우는 심리학. 맞아요. 네, 앞이 어려워요. 근데 앞에는 이제 그 개념과 이론 정리. 책과 싸워야 된다. 진짜 싸움이 날 뻔했어요. 정말 그 책 읽다가. 근데 뒤쪽은 이 이론이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 조금 쉽습니다. 근데 앞에가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주된 내용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 이걸 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뜻은 그렇습니다. 사회 속에서만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유지 발전에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신선님 옷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 마이크는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만들지 모르죠.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불가능하죠. 사람들은 각자 분업체계를 통해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교환을 합니다. 시장에서 교환하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든 교환을 해서 그 혜택을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사회 속에서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존재죠. 혼자서 무인도 가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 유지 발전에. 개는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 해도 우리 걔는 아무 반응이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근데 사람은 신경 써요. 왜? 사회가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건데요. 그걸 가장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그 늑대소년이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발견된 아이들. 네. 인도에서 보통 많이 발견됐습니다. 인도에서 그 야생동물이 키운 아이들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글북이나 이런 모태가 됐던 프랑스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야생에서 동물이 키운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는 사회와 분리돼서 자란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니, 잡아다본 게 아니라, 구출해다가. 네. 동물로 보면 잡은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인으로 네. 구출했다 쳐요. 구출해다가 학자들이 얼마나 가르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인간인데. 육체는 완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도 가르치고, 뭐 포크 사용법도 가르쳐보고, 뭐 예절교육도 시켜보고, 성공했을까요? 다 실패했죠. 100% 실패했습니다. 인간으로 전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한 게 있죠. 사회를 떠나면 인간이 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것.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 속에서만 생기는 거구나 이게. 자연적으로 뭐 인간의 몸뚱이에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존도 불가능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기는 혼자서 못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생존도 불가능하고 발전도 불가능하고 오직 사회 속에서만 사회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좋아하죠. 네.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또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이 사회적 존재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요즘에는 당연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요. 아니요? 부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어, 진짜요? 네. 누가 부정? 그럼 뭐 무슨 존재로 생? 개인 나 개인.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 네. 이 유형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규정하는 거에 사회적 존재나 뭐 생물학적 존재 말고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두 가지고. 양갈래고. 네. 그다음에 뭐 미국 심리학자들이 일부 주장하는 것은 이기주의자, 이기적 존재. 네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생물학적 존재다 아니면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갈려요. 네. 왜냐하면 생물학적 존재가 되면 이기적 존재는 자연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자기 강자가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네. 머리만 똑똑하지. 네. 머리에 컴퓨터도 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들 입장이 그거거든요. 인간 똑똑해. 그 인정해. 하지만 동물이야. 프로이트가 그 주장을 처음 했었죠. 인간은 동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의연히 인간은 동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프로이트 주장이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미국 애들이 엄청 욕하거든요. 프로이트는 뭐 비과학적이다, 또라이다, 미친놈이다. 욕해놓고 지들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인간은 지적인 능력은 있지만 동물이다. 그렇죠. 동물적 그 본능. 예전에 군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휴가를 안 보내줘서 그랬다고 라고 얘기한 그 미친 국회의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지금 생물학적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화생 심리학이라든가 다 그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왜 룸사랑에 가냐 하면 원숭이가 이렇게 털고를 해준대 서로 친밀감을 올리려고. 그래서 털고르러 간다고 김정은인가 옛날에 계약주장 있었잖아요. 심리학자. 룸사랑 가는 이유. 남자 룸사랑 가는 이유는 털고르기 때문에 갔대나 뭐 터치 때문에 갔대나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 남자가 왜 바람피냐 그러면 원래 남자는 씨뿌리는 수컷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는 바람피게 돼 있다. 아, 옛날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죠. 여자는 뭐 씨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애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라서 부자를 좋아하는 거다. 본능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물은 원래 다 그렇다. 그다음에 뭐 왜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자기를 희생시켰느냐. 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네.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나 이거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반박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행동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인간을 설명한 거예요. 왜냐. 네. 똑같다고 보니까. 근데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틀렸죠. 아, 틀렸어요. 당연히 틀린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걸 환원주의라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사회적 존재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탄생을 할 때 뭐 처음에 생물학적 존재로 탄생을 했다가 사회적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어? 탄생할 때부터 사회적 존재였어요. 야.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원래 인간은 없었잖아요. 원숭이였잖아요. 유인원. 유인원에서 한 명이 한 유인원이 갑자기 뭐 번개를 맞았는지 외계인이 왔는지 해서 인간이 됐어. 똑똑한. 그래서 얘 유인원이 또 한 명씩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야 우리 혼자 살면 좀 불리하네. 모여서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다. 계약을 해서. 이게 사회 계약설인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인류학적 발견에 의하면 인간은 어때요 처음에. 단독으로 인간이 됐습니까? 사회를 만들므로써 인간이 된 겁니다. 사회를 만들므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추정이죠. 뭐 이제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아주 먼 옛날 얘기니까. 한 유인원 무리가 있었다 쳐요. 이 유인원 무리는 원래 동물이니까.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지 않습니까? 뭐 먹이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뭐 열매 채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그냥 생존은 네. 생존의 방식이 적응이에요. 자연에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싫어진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주워 먹어야 돼? 직접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저거? 수능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적응과 수능을. 그 무리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을 맨날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덫을 놔서 좀 잡으면 안 될까? 아니면 잡아다 우리가 직접 키워보면 안 될까? 그걸 이제 보통 자유에 대한 요구 혹은 자주적 요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아주 미약하지만 자연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연의 주인이 되려는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현하려면 한 개인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유인원 생활을 했는데 집단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나 혼자 막 방에 틀어박혀서 막 씨뿌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보고. 예를 들면 여태까지 멧돼지만 잡았다 겨우 인간의 힘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맘모스를 잡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맘모스를 잡으려면 힘을 모아요.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이에요. 조직. 동물의 무리 수준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는 맘모스 못 잡아요. 사냥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유인조.
돌팔매조, 금을 던지는 조, 뭐 뒤에서 칼로 쑤시는 조, 뭐 등등 이렇게 조를 짜야 되잖아요. 네. 인간관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의의를 가지는 건데 처음에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관계를 맺거든요. 여왕개미, 뭐 일개미, 뭐 병정개미가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야 회의를 해보니까 네가 여왕개미한 게 좋겠어. 그래서 여왕개미가 되고 너는 일개미가 맞겠네. 서로 이렇게 해서 일개미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얘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관계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처음에 그걸 거부한 거죠. 처음으로. 본능에 의한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마모스를 사냥하는데 유리한 쪽으로 우리가 조직을 한번 해보자. 관계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업체계가 만들어지면 동물 무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회가 탄생합니다. 아주 기본 기초적인 원초적인. 근데 이런 식의 사회 동물 무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회가 탄생하는 과정은 곧 언어의 탄생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언어가 없으면 그런 사회를 네.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동물 무리의 신호는 본능적 집단 동물 무리를 이끄는 데는 충분하지만 목적의식적인 집단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걸로. 그래서 언어가 생겨요. 또 의식도 발전하죠. 마모스 잡으려면 머리 쓰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식의 탄생, 언어의 탄생, 사회의 탄생, 인간의 탄생은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죠. 처음에 지구상에 인간이 탄생한 것은 사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사회를 만들므로써 인간이 된 거지 인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태어날 그 순간부터 지구상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서구학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거는 뭐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떻게 다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래서 이 책이 진도가 잘 안 나갔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적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네. 그러면 사회적 존재가 되는 이유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원래 인간이 탄생 자체가 사회적 존재로서 세상에 출현했다. 그렇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된 거고. 그렇죠. 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다 하긴 또 어렵겠습니다. 자, 이기적인 존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예전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네. 다 읽은 사람이 없어요.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시작한 사람은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또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정말. 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주의자들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동물의 본성은 생존 본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체 생존을 추구하는. 네. 그러면 이기주의자라는 거죠. 인간의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인간에 대해 그걸 적용하면. 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자꾸 비교하는 이 바보들 있잖아요. 진화심리학자 같은 애들. 걔들이 얼마나 바보냐면 사자가 노루를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야. 사자가 당연히 사슴 잡아먹는 것은 살기 위한 생존의 한 형태의 본능이에요. 먹고를 하려고. 그렇죠. 뭐 아기가 있어서 사슴 죽이는 거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근데 그걸 악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인간이 악인 것은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랬어요. 동물은 악이지 않냐 이거죠. 왜 사자가 노를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 어떻게 동물의 같이 세계에는 같이 선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능에 따라서 죽이고 죽고 그쵸, 하는 건데. 먹이 사슬이 고정되어 그렇죠. 있는 건데. 인간은 사회가 인간의 사회가 탄생했을 때부터 선악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사회 이전의 사회 동물 세계에서는 제기될 수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냐 안 부여하냐네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회에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안중근 의사 얘기하면서 애들이 종의 보존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이제 로빈세 이런 거 보고 하는 얘기인데 로빈세가 매가 오면 한 놈이 나가서 대신 죽는다는 거 매한테 종을 살리려고 네. 안중근 의사가 그 로빈세라는 거잖아요. 근데 로빈세가 그 행동을 할 때 내가 우리 집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고 우리 집단을 살리겠다는 의식을 갖고 한 걸까요? 아니죠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 한 거예요 그냥. 그 로빈세는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나온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그런 본능에 의해서 이또 히로미를 가서 쏴죽인 걸까요? 아니죠. 목적의식적으로 한 거죠.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집단과 나와의 관계, 민족과 나와의 관계를 목적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이런 행동과 로빈세가 가서 매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하고 질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게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형태상으로 비슷하다. 뭐 곰이 뭐 때때로 앞발을 들잖아요. 그럼 직립보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모습이 유사하다 조금 그런다 그래서 그걸 동물을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근데 그런 짓을 이제 주기차게 한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 그런 생물학주의 뿌리가 있어요. 어차피 인간이 동물이라면 다 이기적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개체 생존을 추구하니까. 네. 간혹 이제 약간 종의 생존을 추구하는 놈들이 있어서 이타적 행동도 하지만 자기 무리네. 자기 무리를 살리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다. 왜? 자기가 살려고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미국 심리학자들은 그런 것까지 들이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나오더라. 어, 그래요? 아, 이기적. 아, 그게 통계가 있어요? 아니, 통계 하나 조사하면 이기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다 이기적이잖아요.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주의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인간 본성이 이기주의 아니냐. 이기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그걸 반박하는 걸 아주 쉬운 걸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본성이라는 것이 이기주의가 본성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이 본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있어요. 아주 심플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본성대로 살면 정신 건강이 좋아지느냐, 더 행복해지느냐를 따져보면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게 본성이죠. 네. 그러면 땅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죽죠. 죽죠. 윤석열은 친일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치거나 죽겠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럼 인간도 본성대로 살면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기주의가 인간 본성이다, 이기심이. 그럼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윤석열은 봐도 아니네. 아니죠. 이기적으로 살다가 지금 미쳐버렸는데. 누가 봐도 지금 미친 상태인 걸 알고 있는데. 심리학 연구들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그건 못 치는 게 여러 연구를 해보니까 이기적인 놈일수록 정신건강이 안 좋아. 행복하지도 않아요. 행복한 사람들은 이타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사람들. 그건 또 통계로 또. 아, 다 잡히죠. 아, 왜 조사 나오죠. 또. 네, 이기적이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 이기적일수록.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랩인 줄 알았어. 네?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거 싫어해요. 웃기네요. 자기도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사람은 싫어해요. 그 이기적으로 살면 정신건강이 황폐화됩니다. 아주 나빠져요. 행복해지지도 않죠. 그렇다면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 본성에 맞으면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야 되고 정신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이것만 봐도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이거 너무 뭐 단순한 명확하네요.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 이기적으로 끝나는 영화는 없죠.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뭐 흥행이 실패합니다. 흥행이 실패하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기적. 저게 뭐야? 영화가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나중에 착복하는 걸로 끝났다. 그런 영화는 성공할 수 없죠. 절대 안 되죠. 감독들이 시도를 많이 하는데 늘 성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유행을 했던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기적이어서 그런 오징어 게임을 한 거예요? 참여했기 때문에 이기적이 돼서 그렇죠. 힘들어졌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게임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이기적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잔인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되면서 이기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이냐?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라서 이따위로 사는 거냐? 그때 에리 프롬이 대답은 그거였던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한 사람들 못 본 것 같아요. 심리학자 중에는? 네. 아,
하셨군요. 어, 다행이네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셨는데. 미국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이기적인 존재다가 아니고 이게 다양한 언어로. 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프로이트잖아요. 요즘에 또 이 심리학 추세 아닐까요? 뭐가요? 아니, 프로이트는 옛날에 죽었으니까 다시 바뀌진 않을 텐데. 프로이트의 주장이. 그거는 이론 자체는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론 자체는 완전히 틀려먹었는데 중간중간 멋있는 말을 하거나 맞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그렇게 보면 프로이트도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주장한 기본적인 이론의 뼈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을 뭐 이기적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한 학자도 있고 아니면 개체 생존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돌려서 생물학주의적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생물학적인 얘기는 많이 하죠. 네. 이제 그 요즘에는 생물학주의를 가지고 많이 써먹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화됐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인 거는 어쨌든 뭐 이렇게 실험에서 결과 나오기가 되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진화심리학은 또 근거도 없어요. 보면. 네, 그럴듯하죠. 진화심리학은 지금도 들어보면 지금도 이렇게 유행하는 심리학인가요? 지금 주류. 아, 주류 심리학이 진화심리학이에요? 네. 그 진화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자만이 아니고 소위 지식인 네. 요즘에 좀 그래서 난다든가 아는 지식인들 보면 다 진화심리학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사회학적은 뭐건 간에 결국 진화심리학을 인용하더라고 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정도로 유행이라는 건데요. 진화심리학이 처음에 원조가 뭐냐면 사회진화론이거든요. 네. 소셜 다이니즘이라 해가지고 예,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적용시킨 네. 이론이에요. 그게 언제 나왔냐? 1900년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제일 좋아해서 받아들인 국가 그 정치 세력이 있어요. 나치예요. 나치가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더 우월하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생하게 사는 거. 그 적자생존 네. 약육강식 주장한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도 동물이랑 똑같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치가 그걸 받아들여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 그때 일본 놈들도 좋아했죠. 그러다가 나치가 지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들어가고 미국에서도 약간 진보가 싸세지고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반전운동 벌어지고 친좌파 운동 터지고 세계가 막 진보의 물결로 막 그끓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비틀즈의 시절. 그때는 미국에도 인본주의 같은 게 나왔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행동주의 같은 거 치는. 그러다가 미국이 다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해요. 90년대부터 득세에서 1급 패권이 되자 부활한 겁니다. 사회진화론이. 필요하구나. 이름을 바꿔서. 네. 처음에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걸 배웠었거든요. 처음. 유학 우리 은사님이 미국에서 바로 수입해서 내가 1호를 배웠어. 대한민국에서. 사회생물학을. 네. 그때부터 싸웠지 교수하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교수님은 나중에 그거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 당시엔 그걸 가르쳤지만. 너무 잘못된 이론이라고. 그게 이름을 다시 바꾼 게 진화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본질은 그 내용인데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이에요. 이게 본질인데 똑같아요. 이름을 지금 바꿔서 진화심리학. 이름을 자꾸 바꿔서 변조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요즘 연구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요? 진화심리학. 배우실 거 아니에요? 저 진화심리학은 상담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뭐, 일부 동조되는 얘기는 있죠. 뭐, 이렇게 상담에서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 내담자하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내담자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때, 진화심리학적인 접근이 좀 편안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있긴 있고. 내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사기치는 거라고. 전 진심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네. 생물학적인 거는 뭐 그런 거 불안,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서 어쨌든 너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네. 사용되는 부분이 있죠. 상담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될 일은 없겠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초반에 어쨌든 이 기전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 때 자기도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워할 때 있다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면 이건 뭐 이제 입막음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많은 행동들을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이론 중에 하나이죠.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진화심리학 아예 없어져야 된다. 네. 대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까지 했는데요. 원래는 인간의 그런 본성은 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싸우는 심리학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9월 12일 7시에 진행되는 풍요중독사의 공개 강연 신청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 주소는 아래 주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하세요. 네, 요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